설 연휴 기간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설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동량은 40만 3천 대로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12.6%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귀성을 할 경우 소규모로 방문하되 꼭 3차 접종을 받고 이동 시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